한국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 잊지 못할 이런 자산을 좀 만들어 가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한 건데 아마 아미들이 이제 그런 오해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20대, 21대 법안을 내고 군을 면제하자라고 했던 의원이 바로 제가 한 겁니다. 저도 이제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BTS를 감히 입에 담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저 BTS가 지금 우리 정부가 닥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에 저는 뭔가 동원된다는 느낌이 드는 거는 글쎄요, 이제 BTS를 좋아하시는 많은 국민들께서, 세계인들께서 그렇게 쉽게 내키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는 좀 더 좋은 방법을 제안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BTS 팬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BTS가 모란봉 악단이냐, 부르면 가야 되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냉정하게 보면 팬들 입장에서는 일단 아티스트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미 군 생활을 하고 있는 멤버들이 있고 심지어 지금 공연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 보통 가수들이 큰 공연이 있고 중요한 공연이 있으면 뭐 안무 연습도 되게 오랜 시간 하고 몸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뭐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이런 장치들이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이 갑자기 나서서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했으니 와서 구해달라라고 하는 게 사실 냉정하게 보면 정부가 일단 1차적으로 이 행사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는데 사고는 정부가 치고 수습은 BTS 보고 하라고 하니 이 K-POP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BTS를 사랑하는 아미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는 아주 뜨거운 그런 사랑과 애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범계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민주당 정부였었을 때 유엔도 데리고 가고 백악관도 데려가고 온갖 다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장관까지 하신 분인데 국가가 힘들고 또 외국에 청소년 손님들이 4만 3천 명 정도 와 있으니까 과정이 어찌 됐든 간에 잘 마무리하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민간들이 다 나서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마당에 어떤 방법이든 다 지원을 해서 성공적인 개최를 마무리하게 하는 게 좋지 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좀 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미들은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